오늘은 프랑키센스 애쉬운 쇼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키센스 애쉬운 쇼일의 학명은 보스웰라입니다. 오리바라고 하는 나무를 칼로 이렇게 잘라놓으면 수액이, 나무 수액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굳어서 돌같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프랑키센스이고요. 자, 구성 성분을 보면 에스트레게가 한 50에서 60%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노테르펜계가 한 40에서 50% 정도 구성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에스트레게나 모노테르펜계의 특징의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프랑키센스입니다. 역사를 한번 볼게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몰약, 세다우드, 유향, 프랑킨센스와 함께 섞어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최하 미라가 3000년이 넘었으니까요. 3000년이 넘은 애쉬운 쇼일인데다가 성경의 역사가 한 4000년, 5000년 정도 보고 있는데 한 5000년 전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프랑키센스 같은 경우에는 잠재의식 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프랑키센스 향을 뽑는 분들의 특징이 종교인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명상을 많이 하고 생각이 좀 정리되고 철학이 정리된 분들이 프랑키센스 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효능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로마 테라피 할때 프랑킨센스를 올 스킨 타입, 올 바디 타입, 올 마인드 타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바디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여러 가지 통증이나 또는 퉁퉁 부었거나 림프 부종이 있거나 또는 비만할 경우에도 프랑킨센스를 다량 사용하는 편이고요. 또한 올 스킨 타입, 얼굴 피부에는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기미가 있거나 노화됐거나 좀 처졌거나 여드름이 있을 때도 이 프랑킨센스를 사용합니다. 또 올마인드 타입에도 쓰는데 우울증 환자들이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할 경우에도 이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프랑킨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킨센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철학이 정립이 안 되고 자꾸 잡생각이 많이 나고 할 경우에 집에다 피우셔도 되고 사무실에 피우셔도 아주 효과적인데 이런 램프에다가 초를 붙이고 초를 붙이고요. 여기에 따뜻한 한 99도 이상 뜨거운 커피 끓이는 물 정도의 온도가 딱 좋습니다. 그러면 넣자마자 빠른 속도로 발향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프랑키센스를 한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여기에 자, 또 레몬 세 방울 제라늄이에요. 한두 방울. 예,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프랑킨센스는 기미 피부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한 이 피부에 건조해서 수분이 부족할 때이 프랑킨센스는 수분이 보유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촉하고 투명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킨센스를 넣은 에센스와 영양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센스 만들 때 100ml를 만드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놓고 오랫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유통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잖아요. 한번 만들면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100ml 만들면 1년 이상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0ml짜리 에센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커 준비하시고 마카다미아, 피부에 사용하는 마카다미아 10ml만 넣겠습니다. 10ml.
이브닝 프라임 노즈도 자, 10ml 피부 침투력이 가장 빠른 캐리 오일입니다. 자, 로즈힙 세포 재생 효능이 가장 탁월하고 레티놀과 비타민 성 C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로즈힙 자, 10ml 넣고 30ml 공병에다가 자, 넣고 여기에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하는 클라리스 에지 자, 두 방울 넣겠습니다. 또 피부를 맑고 투명하고 재생하게 하는 카오말 로만 두 방울 하나 둘. 패티그레인이에요. 오렌지 잎에서 추출된 패티그레인 두 방울 하나 둘. 네, 미백작용이 뛰어납니다. 이는 프랑킨센스 자, 두 방울 넣겠습니다. 조금 칙칙하고 많이 어두우신 분들 그리고 피부 각질이 많이 생기고 너무 건조하고 막 땡기는 분들은 한 세 방울 넣으셔도 좋습니다. 세 방울. 네. 에센스 만들었습니다. 에센스를 만들었으니까 크림도 만들어야 되겠죠. 에센스만 만들게 되면 완전히 흡수하지 않고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산소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약간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울 수 있어요. 에센스를 발랐으면 꼭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만이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잘 맞춰집니다. 영양크림을 만드실 때는 약간 홈을 이렇게 파주고 이렇게 여기다가 아르간이죠. 아르간을 넣는 이유는 얘가 피부 보호막을 만들고요.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가 당기고 건조할 때 이 아르간을 쓰면 당기질 않아요. 막 속에서 막 욱쟁이면서 당길 때 있잖아요. 그때 아르간 꼭 넣으셔야 돼요. 하지만 기름기가 너무 많고 피지가 막 흐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아르간을 빼셔도 돼요. 자, 하지만 대부분 건조하신 분들이 기미가 잘 생겨요. 이 집이 피지가 많은 분들,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기미 잘 안 생겨요. 생겨도 금방 벗겨지고 없어져요. 세포가 빨리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스푼이 넣겠습니다. 하나, 둘, 1ml예요. 1ml 아르간을 넣고 자, 여기에 클라리스 에이지 자, 세 방울 카오말 로만 네 방울 넣겠습니다. 패티그레인 네 방울 넣겠습니다. 자, 프랑킨센스 네 방울 넣겠습니다. 네 방울. 네. 그리고 자, 잘 섞어서 50번 이상 스파츌라로 잘 섞어 주셔야 합니다. 얘가 수분 베이스이기 때문에요. 이 에센셜 오일과 캐리 오일은 오일이잖아요. 식물 오일. 그래서 얘가 섞었을 때 굉장히 촉촉해요. 근데 수분 베이스만 있는 이 크림을 그냥 피부에 바르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있는 수분을 끌고 증발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져요. 근데 이 수분과 오일을 섞으려면, 잘 섞여지게 하려면 여러 번, 오랫동안 섞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분과 유분의 이 혼합이 잘 돼서 피부에 발랐을 때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아주 매끈해요. 피부에 발랐을 때 굉장히 촉촉하고 빠른 속도로 흡수되면서 손에 이 피부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촉촉합니다. 자, 영양 크림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프랑키센스의 주의 사항이 있는데 이 프랑키센스는 무자극이고 무독성이에요. 자극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주의할 사항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에 내가 입욕을 할 때 8방울 이상 쓰지 않으셔야 되고 내가 전신에 한번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를 할 경우 8방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부분적으로 내가 발라서 복부만 바르겠다, 발에만 바르겠다 하면 4방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량만 잘 지켜주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은데 너무 많이 사용했거나 극미량을 먹었을 때는 뭐 처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너무 과다 복용했을 때 위험할 수가 있고 어떤 복통이나 메스꺼움 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의사의 처방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